원래대로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아 일단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 가방은 무슨 메고 계시나요?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덜 메고 다녀. 우리가 아직 형님 아 아주 깊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직 그 100일도 채 안 되고 했지만 모든 인생엔 타이밍이 있다. 다시 외워보는 거야? 네. 기억도 안 나. 아 이제 대망의 프로포즈가 남았다. 가시 일어나시죠. 다 먹었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딱 이래. 그래 저기 갖다 놓으면 돼 저기다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예, 휴지 빼야지, 네, 제가 뺄게요. 예. 예? 뭐 조선에 나와요? 예, 조선의 사랑꾼.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예. 지난번에 호텔 내린다고 만났다고 잘 됐어요? 어머, 하필 그 편을 보셨구나. 어머님께서는 그 편을 보신 거야. 옆에 있는데 지난번에 호텔 내린다고 만났다고 잘 됐어요? 일부러 저러신 거야. 일부러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한테 혼났을 거야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오늘 미팅이에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역시 재밌네. 어머. 부산은 방금 저한테 눈빛 보셨어요? 부산 누구야? 부산 딱 이거죠. 너 내려갔다. 저 이모님 되게 밝게 사신다. 밝게 사셔. 저기 좋으네. 저기 부산. 아니 와 아까 눈빛이 그랬노?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아 표정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야 혼나는 과정이다. 어? 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프로포즈 하러 가는 길인데. 진짜. 보신 거 아니야? 어머. 보신 거 아니냐고. 제가 표정이. 아 누나 이거 못 본 거지? 이거 못 봤어. 어머 지금 무슨 아니, 표정이지? 내가 볼 때는 어쩌면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바지 주머니로 눈 봤어. 형님 봤으면 이렇게 되죠. 지금 표정 봐. 아니 자켓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 맞아 안 보였어. 아 지금 표정을 보라니까 지금 여자분. 아니 아직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할 거라는 생각 못 해. 아 그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이다 이게. 또. 이게 나무가 없었거든. 나만 쓰고 있었어. 내가 연애 초 그러니까 버릇이 내가 막 혼자 앞으로 걸어가도 막 째려보면 내가 문만하잖아. 나 째려본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가면 막 날 째려보고 뒤에서 딱 쳐다보면 째려보고 우산도 혼자 쓰고. 정말 연애를 서툴다 연애가. 여기가 진짜 공기는 정말 좋아. 오늘 또 미스테이크를 또 앞으로 먼저 걸어간 거. 그 다음에 우산 혼자 쓴 거. 밥 먹다가 운 거. 그건 괜찮아요. 아, 좀 꽃 좀 들어주지. 아,
좀 눈치가 없다. 걱정했다. 아직은 힘은 안 들지? 힘 들어? 라고 줄까? 아니 여기 국민묘지 안에서는 아니 뭐 아니 없지 마시오 그런 건 없거든. 힘들어.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신 분들. 이제 사모님도 묘비에 한 번씩 쓰여져 계시는구나. 1983년도에 아웅산 묘지. 그러니까 아웅산이 이제 버마에 계신 장군님 묘지인데 거기 이제 폭파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3년도에 거기 묻히시고 어머니가 5년 전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쪽 라인하고 여기 라인 두 분 그럼 저쪽에 계시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저기 이렇게 써 있네. 지금 일단 꽃을 여기 위에다가. 아, 꽃 이쁘다. 이야, 빛나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형식적인 거지만 인사 받으세요. 인사하는 우선 오늘은 혼자가 아니고 누구랑 같이 왔습니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 인사를 먼저 받으시고요. 살아 계셨을 때 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 영림이가 꽃 미리 주문했어요. 가격도 세더라고. 내가 아까 영수증 봤는데. 아까 할부로 했어? 그냥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난 그 여기 오면 그 느낌으로 알거든. 그 뭐를요? 느낌으로 대화를 해. 방금 딱 인사를 했을 때 느낀 건 웃고 있었어. 그러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왜 지금에서야 데려왔냐 이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 말투야 이게. 나 진짜 미안한데 아버지 말투를 잊어버렸어. 어렸을 때. 어. 여기는 이제
우리 가족만 들어가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네. 여기가 아버지 머리, 여기가 어머니 머리. 좋았어요. 그 수다도 못해. 아. 응? 저거 혹시 할 얘기 있으면 좀. 마음속으로 할게요. 마음속으로. 약간 좀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예전에 입태훈 할 때 나 저것 좀 먹고 싶다. 아우 그냥 가요. 뭘 자꾸 먹자고 그래. 엄마 저 살찌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액살 밟고 집에 갔던 그런 것만 생각나고 그때 엄마 참 미안했어요. 내가 화내고 성질낸 거. 그냥 이렇게 될 그때 그 5년 전에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드시고 싶은 거 막 사드릴 거. 아무튼 못해드린 거 중에 가장 큰 게 뭐 드시고 싶은 것도 내가 안 사드렸지만 진짜 네 섹시함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네 섹시함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너 나 때문에 장가 못 가고 있냐? 나 그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렇다고 뭐 아무나 뭐 보쌈해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어제 눈치 보고 있어. 이제 또 아 어떡해. 아 미치겠다. 안 내줘. 어떡해. 아 나 너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지금. 나 갑자기 아, 프로포즈가 나와.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아니 어디다 넣길래 왜 이렇게 나 안 꺼내는 거야. 죄송한데 옷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아 사각이랑 이거 딱 끼었어 지금. 아 지금 미치겠다. 어 잠깐만 왔어. 어 다행히 안 보고 있어. 오 다행이다. 어어 못 받지 않은. 어? 어? 어 아 상자를 그대로 가져왔어? 상자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저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저거 빼느라고. 어머. 아. 너무 조용해. 그리고 비가 와서 아무도 안 왔네. 여기 좀 쫙 둘러보신 분도 계시거든. 어. 왜? 아니 머리에 뭐가 묻어가고. 김만 부심 압동. 김만 부심 압동. 왜? 뭐 얘기할 거 있어? 없어. 어머니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있어. 어? 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아 여기도 볼 때 볼 수가 없잖아. 아, 아. 얘기 좀 이렇게. 네네. 어머니 저 뭐. 네. 왜? 아 화장실 어딘데? 아니 그쵸 저, 아, 저 준비하러 가는 거지. 놔버리겠네.
나는 이거 이상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막 울다가 뭐다가 이게 막 난리. 난 뭐 이상한 영화 한 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영림 씨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이 앞에 화장실이 없어. 저렇게 내려갔다 왔어. 김만푸시 아똥. 너 외우고 있는 거야 지금? 화장실 가서 연습하고 온 모양인데? 김만푸시 아똥. 좀 얘기 좀 했어 부모님하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고 갑시다. 아버지 어머니 나 또 눈물 나려고 그래. 아, 왜 이러지? 어우. 미치겠다. 어, 뭐야 이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고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만난 지가 힐 못했어. 아 미치겠다. 아, 나 미쳐가나 봐 지금. 나 이거 왜 울다가 무서워 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이렇게 기나긴 깊은 시간도 없었고 기나긴 깊은 시간도 없었고 아직 100일은 안 됐고 했지만 모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부족한 점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노력할 테고 뭐 10년, 100년 이렇게 같이 있어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 진짜 떨릴 것 같아.